네, 안녕하세요. 유담한방병원의 노기화 원장입니다. 속쓰림의 위치에 따라서 질환이 다른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속쓰림은 위장병 환자들이 호소하는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속쓰림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주로 여기가 속쓰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환자분한테 속쓰립니까? 그럼, 네, 그렇습니다. 어디가 속쓰리냐 꼭 물어봐야 돼요. 환자마다 다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가 속쓰리다고 말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 가슴이 속쓰리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은 명치나 명치 약간 위쪽이 속쓰리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은 위장이 속쓰리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은 배꼽지능이 속쓰리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 명치에서 옆구리, 우측 옆구리에 따라 속쓰리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명치에서 왼쪽 옆구리로 쓰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다란 말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속쓰림은 소화 불량으로 보셔야 돼요. 보통 이산 과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기가 왜 이렇게 뭐 이곳 저곳이 속쓰리냐 하는데 기본적으로 소화가 안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소화가 안 돼서 음식이 거꾸로 역류가 돼서 여기까지만 오면 명치에서 명치 위까지만 주로 쓰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 목까지 올라가면 목에 쓰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슴이나 목이 아프다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식도 역류 질환을 의심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는 심장에서 충분히 피를 식도로 공급해줘서 역류화되를 막아주는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단순히 소화불량만 있는 게 아니라 심장 기능도 같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치나 명치 위쪽에 쓰는 거는 약간 역류가 일어나서 건드리는 거예요, 식도를. 여기 배가 쓰리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가 소화가 안 돼서 위산과 섞인 음식이 위장에 머물렀기 때문에 속쓰린 거기 때문에 위장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체기를 없애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명치와 오른쪽 옆구리로 불편하다고 할 경우는 이건 뭐냐면 소장에 해당되는 십이장이 있거든요. 이 십이장에도 기능이 잘안 돼서 소화가 잘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위장장애를 오래 앓거나 고생한 분들이 많고요.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쓸개가 안 좋거나 췌장이 안 좋은 경우도 무척 많더라는 걸 제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왼쪽 옆구리, 명치하고 왼쪽 옆구리 아픈 분들은요, 실제로는 가스가 차거나 대변 배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변이 나가는 대장이 보면 여기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그다음에 직장이 있거든요, 밑에. 근데 변이 잘안 나고 가스가 차면요, 하행결장 시작점에 가스가 차거나 불편해지면서 속쓰임으로 형태로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그러면 배꼽은 뭐예요? 배꼽은 뭐냐면 우리가 담즙병이 있거나 소화가 잘안 되는 분들은 위장관이 굳어져 있고 또잘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늦어지고 또그 소장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 소장에서 음식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쓰리게 되고 불편함을 유발시키는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위치도 그렇지만 시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식전에 속쓰리냐, 식후에 속쓰리냐, 어떤 분들은 식전, 식후 관계없이 속쓰리다, 새벽에 속쓰리다, 눈 뜨면 속쓰리다. 다 소화가 안 돼서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기본적으로 속쓰림 뭐다고요?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위산과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제산제 먹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위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소화불량 고치기 위해서 소식하고 급식하지 않고 서서히 먹고 담즙병 치료해서 위장관 전체를 부드럽게 재기능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속쓰림의 위치에 따른 질환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또 다른 궁금증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